이제 재검표가 이제 어떻든 간에 뭐 그런 원고 측에 약간 좀 열의가 그렇게 민경욱 의원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오늘 참 한번 또 그거 해야 될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민경욱 전 의원이 저렇게 총대를 메고 뭐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민 의원이 뭐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 그런 이야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정치를 안 하겠다. 뭐내 같은 사람이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를 맹폭격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다른 원고들이 조금 소극적인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그러면 재검표를 이제 준비할 때 지금 이제 임박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를 좀 경험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걸 유의했으면 좋겠다. 그분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재검표를 하게 되면은 먼저 그 원고가요. 이 선거 무효 소송의 쟁점이 뭔지 무효 사유가 뭔지 먼저 첫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이 임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투표지 재검에 이제 재검장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주장할 요지 계획을 쳐야 됩니다. 그 재판부에도 재판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재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원고도 그 질문하고 그거는 확인하는 그 요지 계획을 쳐가지고 요지대로 원고하고 그 변호사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공격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그 영등포 그을 선거구에 재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재판부가 재판을 지금부터 개시한다고 빵빵빵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고 피고 의견이 있습니까? 아, 의견 있습니다. 녹음 녹취 녹화를 해주고요. 그다음 녹음, 녹취, 녹화를 해 주십시오. 녹음 녹취 녹화를 해주시고 우리 참관인들 수가 너무 적다. 그것도 항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개표장에서 참관인 수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여기서는 미세한 부분까지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왜 재판부에서 참관인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들어가고 나서는 이 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보면은 전자기 표기를 사용했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했습니다. 그거에서 전산조직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와 개표기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쓸수 있는지 못 쓰는지를 검증합시다. 법은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의해서 못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한테 물으세요. 무슨 정거로 전자개표기를 쓰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못 쓰게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 공문에서도 못 쓰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 하면 찍고 그다음에 QR코드를 봅시다. 사전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위법으로 인정하고 개정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법입니다. 왜냐? 선관위 중후부서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주세요. 이거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다 있지요. 피고도 인정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항,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 발급기를 신분증을 넣으면은 서명하고 나면은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용지 발행한 거에 대해서 로고 기록이 남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그 로고 기록을 전다 공개하라고 하세요, 재판부에. 그러면서 포렌식 전문가들이 와서 로고 기록을 글자로 현상화시켜서 선거인명부와 대조를 합시다. 대조를 해야 사전선거가 진실한 선거였는지 사전투표용지가 진실한지 밝혀집니다.
딱 그런 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에서 이미지 파일 원본을 내세요. 원본 없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원본이 없는데 부분이 맞은지 안 맞은지 어떻게 판단하냐? 그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하루 만에 재판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재판 계획이 없으니까 재판 계획을 지금 세울 수 없으니 오늘만 할 수 있는 재판을 합시다. 딱 이래 주장을 하네. 그러면 재판부가 정신 없어요. 뭐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성천 노조위원장, 전 노조위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예. 그 내용이 이제 많은 사람이 아는 거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하나하나씩.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검정조서에 반드시 남겨달라는 그런 요청을 반드시 해야 돼. 남겨야 됩니다. 반드시 남겨달라는 요청을. 예. 그러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딱 준비가 돼 있어야겠네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고, 그러니까 원고하고 변호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길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몇번 하고 저희들이 가서 보조로 또 해주고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고 만약에 전산 전문가가 필요하면 조서아 씨가 들어가지고 그 원고가 말씀하면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 입법인 거는 아는데 전산 전문가 조서아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서아 씨 전문가로서 답변해 주세요. 이러니까 답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 녹취를 다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문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시환님한테 재검표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걸 말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셨으면 미진한 부분을 좀더 이야기를. 자, 이제 어제 그 이동환 변호사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 상당히 유익한 그런 인터뷰였는데요. 이동환 변호사가 현재 공직선거법은 소위 전자적 이미지를 카운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물투표지 카운팅을 보조적으로 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 이미지인 그런 그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게 범죄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 186조에 바로 위반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통상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상식으로 따지면은, 아, 실물투표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캔된 그이 소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보조적인 자료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법상은 그게 맞습니다. 법상은. 예, 법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예. 투표지, 실물 투표지를 폐기할 때 동시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폐기 못합니다. 예. 두 가지를, 아, 실물 투표지를 폐기하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계속 준비, 예, 가지고 보관해야 있어야 됩니까? 됩니다. 예, 그 규칙에 실물 이미지 파일 원본을 파괴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아, 규정이 없구나. 아,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말씀 예. 확인할게. 예. 이렇게 역시 전문가들 모시니까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더 확인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면 규정상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의 파괴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임기 중까지 보관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라는 것은, 원본을 파기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도 규정이 없고, 또한 내규인 사무편람, 중앙선거관의 사무편람에도 없다는 거죠. 아니, 사무편람에 제가 그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2014년 지방선거 종로구 개표장에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는 것을 보고 창간인이 이의제기를 냈습니다. 왜 원본을 삭제하느냐? 선거 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고 하니까 거기에 직원하고 사무국장이 중앙선관위 편람에 의해서 이거를 삭제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편람을 내라 하니까 편람이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라. 그래가 거기 동영상에 다 촬영됐어요. 촬영되고 그러면 너가 개표 면역일에 있나? 개표 면역일에는 백업을 하라고 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동영상을 다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거를 보니까 중앙선관위 편람에서 불법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위반이에요. 백업을 하는데 그 원본을 남겨놓고 백업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원본하고 대자기가 이상하구나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백업된 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펠람은 그거를 계속 지속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있겠죠. 예.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예. 인천 연수구에서 그 직원들이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법관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삭제했냐? 무엇의 규칙에 근거해서 삭제했냐? 제시해봐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천대비가 안 물었어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말씀 한번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아는 법 지식이란 것은 내규라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법에 그 상위법 보를 못하니.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예. 위법 활동을 한 거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위법 같던데.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아는 공무원은 그 소위 은퇴 이후에 그런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직책상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내규라든지 법규에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그 파기를 지시한 자나 파기한 자가 자신이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할 거 아닙니까?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적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개표 상황표 있죠. 개표가 이제 투표소별로 나오면 개표 상황표가 이제 전자개표기로부터 나온다, 프린트되어 나온다입니까? 그 개표 사항표에는 위원들의 서명과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날인마였어요. 날인마여가지고 제가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이거 전부 무효가 될수 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제가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판례를 보니까 두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매도한다든가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규정이 똑같아요. 날인마였어요. 다 무효다 하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노조위원장은 일안 되도록 한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다툰 적이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간부들이 총장들이고 그런 사람이 무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런 식으로 관리했어요. 조혜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조회주 때이 사건이 또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 그런 그 지금 이번에 원고 측에서 그 요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을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고 누가 파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일체 답을 안 했거든요. 예, 근거가 뭐냐 예, 하고 근거가 딱 하고 뭐냐. 해야 됩니다. 예. 예, 근거는 이번에 썼는데 근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걸로 나왔고 예. 그다음에 지휘 체계는 이제 근데 만일에 이제 이 문제가 발각이 돼 가지고 되면은 위법 활동한 거니까 관계자들은 대단히 큰 벌을 받겠네요. 관계자들은 징계 처분 받아야 되죠. 너무 지나치면은, 지나친 일은 뭡니까? 저거, 이거 선거 무효가 된다 아닙니까? 예. 사실은 관계자는 파면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은 조슈아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금표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이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거, 뭐, 촬영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한성 전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아까 이제 얘기하셨었는데요. USB의 그 원본의 삭제에 대한 내용이 공직선거 업무 편람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 업무 편람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만든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예. 책자가 이제 PDF로 공개가 돼 있고 22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예. 이거를 제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일단 저는 못 찾았습니다. 예. 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걸 직접 보고 한번 제가 판단해 한번 보시고, 볼게요. 예, 예. 보시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업무 편람 같은데
노트북 안에 있는 원본 파일을 삭제하라 이런 내용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거는 행안부, 봐서. 거기 출처가 네. 어디 행안부입니까? 예, 행안부입니다. 네. 행안부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업무 소관이 아니거든. 예. 자, 그러면은 네. 여기도 지금 그 네. 투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그건 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선관위가 작성한 거든지 어떤 부분인지 있으면 네. 그것 자체로도 또 이게 선거무효 소송의 참고 자료로도 될 수 있으니까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한번 예, 좀 근거를 예.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예. 저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정말 예. 상식적으로는 아주 그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 어쨌든 공개 청구를 예. 또 하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행안부에서 발간한 공직선거 업무 플라면은 없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원본 삭제에 대한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직접 소관이 아니기 예. 때문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선관위에서 만든 것을 한번 재차 확인해야 되지. 여기서 예, 예.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거는 조금 이제 예, 예. 좀 보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건 지방선거 때 사례를 보면은 그 동등하게 똑같이 한 걸로 분석이 돼요. 그 연수거래에서 그 요번에 재검 현장에서 그 직원이 삭제했다 하니까 그러면 그 천대 대법관이 무슨 근거로 삭제했나 그 근거 있냐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라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거 이제 천대 대법관이 이제 뭐 이제 그 잘못한 거죠. 뭐. 그러니까 예, 예. 뭐 이 투표지 이 이미지 파일이 왔을 때 그 원본이 동일한지도 확인도 안 하고 정검으로 예, 예. 채택하려고 했던 거라든지 예. 또 그런 그 중요한 증거물에 대해서 그날 오후 간 그날 분명하게는 이동환 변호사나 민경욱 전 의원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그냥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삭제했습니다. 이렇게만 답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삭제를 했는지 아니면 인천 연수구 차원에서 삭제가 안 했을 거다. 연수구 차원에서는 삭제 못 합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런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좀 네. 대해 주시죠. 얘기할 예. 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만, 네. 조금. 중요한 부분만 일단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저는 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개표 현장에서 예, 예. 참관인이 있습니다. 저도 예. 이제 참관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참관인이 있는데 그 참관인의 역할이 무엇이며 참관인은 어떤 부분까지의 어떤 그 권한들이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한데 일단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미디어인님이 가서 분류기에 어떤 오류 오작동 아주 큰 오작동에 있는 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서에 기록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네. 그 인쇄 전문가. 인쇄 전문가가 이건 다 전체가 다 인쇄가 인쇄로 보이는 아주 중요한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인쇄 쪽 분야에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다라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옆에 가서 물었는데 좀 얘기를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안 듣겠다고 해서 그냥 되돌려 보내버렸습니다. 대법관. 그리고 네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냥 뭐 사실 사진을 찍으라고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네. 찍으라고 했다가 어떤 때 또 찍지 말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워낙에 자주 상황이 바뀌니까 갑자기 또 찍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찍으라는 건지 몰랐는데 그 찍어도 된다는 찍지 말라는 건지는 그때 또 몰랐는데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뭐 바로 그냥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나는 뭘 할 수가 있나 그냥 예. 가만히 서서 그 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발언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냥 그대로 잡혀서 끌려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참관인이 어떤 권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개표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재검표 때는 봐야 되기 때문에 참관인 인원도 더 많아야 된다. 또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표 참관을 참여해 본 바로는 참관인이 제가 참관인으로서 그 봉인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전투표함에 봉인을 확인했는데 봉인을 다 사진을 일일이 찍고 있는데 지금 봉인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 길어져서 전체의 선거가 지연이 개표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예, 예. 크게 그러면서 예. 저를 우르르 둘러싸가지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왜 네. 당신이 지금 지연시키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네. 앞에 쫓아가서 앞에 뭐 부장판사가 있는지 사무국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따졌습니다. 자, 네. 내가 지금 참관인으로서 봉인지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봉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투표함을 들어서 사진을 잘 찍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금 그 참관인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지금 개표 중단시키겠다. 개표 중단하고 이거 먼저 해결하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얼른 해결을 또 해주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하고요. 자 근데 예를 들면 개표장에서는 제가 전체 투표를 잠깐 멈추고 이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개표를 진행하라라고 할 수 있는 중단 권한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다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재검표장에서는 그냥 유령이에요 유령.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게 해요. 오히려 변호사들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변호사를 통해서 예, 예. 전문가의 의견을 예, 예. 제시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서의 기록도 원한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유령처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관인에 대한 권한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어디까지 장소에서. 권한이 있는지 좀 예, 얘기 좀 해주시면 말씀드릴게요. 그 개표장의 참관인은 개표 승립 조건에 들어갑니다. 참관인이 없으면은 일부라도 헌결이 생기면 그 개표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참관인은 개표장에서 참관인 권한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한 것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전송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권리구나. 예, 그렇고 그 재검장에서 참관인은 더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자유롭게 의심스러운 부분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오면 동작 그만해놓고 재판부에 연락해가지고 촬영하게 해놓고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의제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선거법 어디에서 적법이다. 아, 위법이다. 우리 조서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조사시 전산 전문가를 어디 범죄로 취급을 했거든요. 이건 어제 보는 창간 자유방해를 했는 거예요. 창간 자유방해. 예, 창간 자유방해를 했고 그리고 그래 되면 변호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창간 규정이 어떻게 되냐. 법원에 규정 내봐라. 왜 개표장에서보다 더 못하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항의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 재판부에 그거에서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호사들이 그거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규정을 잘 몰랐던 점도 있겠네요. 그런 규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전편을 보면은 그냥 참관인이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그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그렇게 활용을 못한 그런 재검표 인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기들 권리를 주장을 못했는 거예요. 예. 조슈아님 또 말씀. 네. 그래서 뭐 아까 그거 예. 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이 되는데 들어가서 예. 차근차근 예.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예. 뭐 이제 이 그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투표지 분류기의 전산 조직부터 해서 QR코드부터 해서 예. 차근차근 하나하나 물론 뒤에 할 게 많이 있지만 예. 숫자도 확인해야 되고 뭐 이제 뭐 감정도 해야 되고 뭐 할 것들이 예. 많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대로 다 이의제기를 하면서 그거 다 일일이 거기에 대한 재판부 그리고 원고 측의 그 피고 측의 답변 해명 다 예. 조서의 기록을 다 해달라고 요청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그걸 그렇게 차근차근 하면은 예.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재검표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뭐냐면 이거를 밤을 새든 이틀 밤을 새든 3일 밤을 새든 밥도 안 줬어요. 밤도. 밤참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밤새서 그냥 뭐 그냥 굶겨가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밤새서
자, 그렇게 천 대비 불러가 너 말대로 맥살 찍어 때리 빠다뻐야 되지 그런 식으로. 그런 근데 이제 예. 저는 저도 처음이잖아요. 예, 예. 변호사들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원래 이 재검표는 시작을 하면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구나. 아니, 자, 그런데 아니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예. 상당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 피고 측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은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원고 측이 요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예.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선거인명부 대조도 해야 되고 이미지 대조도 해야 되고 QR코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미지 다 스캔 다시 해야 되고 이것도 인쇄 상태 다 꼼꼼히 봐야 되고 이거 보니까 빳빳한 것도 봐야 되고 봐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예. 요구사항을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길어지는 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도 이제 힘들어. 우리도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요구를 하는 게 어떤 분위기가 되면 서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 딱 종 치는 딱 종이 쳤어요. 종을 수업 이제 끝나는 종을 딱 쳤는데 학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 질문해라 하면은 누가 딱 손 들고 질문하면은 아 저 새끼 왜 지금부터 질문을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면 아니 이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이거 또 단심제 아닙니까? 다음에 제 또 항소해서 또 다시 다른 재판을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중요한데 예.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루 24시간 동안에 이걸 그럼 끝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이 지금 질문이거든요. 예, 그때 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주장을 잘못 안 했는 거예요. 그 오후 6시가 되면은 사람은 이제 피곤하거든요.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성 변호사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 빨리 가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9시부터 합시다. 재판부에서 그래 해야 되지. 우리가 밤늦게 하면은 눈도 침침하고 창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묻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일부러 변호사들 원고와 변호사들을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골탕을. 이제 몸에 피곤이 너무 피�나면은 사람이 나 이제 의욕이 상실된다 아닙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뭐 자기도 그것을 유도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법관단이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조슈아님 그날 뭐 네. 너무 생생하게 묘사할 수 없지만 네, 네. 사람이라는 네. 것이 이제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날 이제 뭐 한 10시, 11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전날도 긴장해서 하니까 그 참관이나 변호사분들 중에서 굉장히 지체가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셨죠. 너무 생생하게 변호사하지 마시고 적당히입니다. 네. 한번 말씀. 뭐 예, 일단은 그 저도 전날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예, 예.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전날 이제 뭘 했냐면은 그 유승수 변호사와 미도현님하고 같이 또 이제 문수정 변호사하고 같이 우리가 예. 그 대법관한테 최소한의 요거는 요구를 정말 하고 이걸 반드시 받아줘야지만 제대로 된 재검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방송도 했잖아요. 예, 예. 방송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들끼리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또 약속을 했는데 뭔가 예. 그 전날 밤부터 뭐 어떤 트러블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예. 걱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예. 한 시간 반 잤나 뭐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틀 밤 동안 이틀 48시간 동안 1시간 반 잔 거죠, 저는.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굳이 뭐 자랑하는 것처럼 돼 버렸는데 저보다 더 아 전날 밤 꼴딱 새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날 들어가서 밤새는 것도 정말 무리였거든요. 왜냐면은 예. 변호사분들 중에서 나이가 예.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예. 특히 또 뭐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법원 직원들이요. 예.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대법관이 앞에 있어서 그런 건지 군기가 예. 바짝 들어가지고 퇴근은 물론이고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배고프단 말도 안 하고 물도 안 먹어요. 물도. 그러니까 빡짝 이렇게 딱 차례자세로 있으니까 예예. 우리가 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이고. 심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더라고요. 그때는 변호사가 원고가 재판부에도 요구해야 되는 거. 밥도 식사를 우리한테 들려 제공해라. 물도 제공해라. 저녁을 6시가부터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8시부터 식사 시간이라고 해서 또 내려가 봤더니 식당이 끝났더라고요. 예. 아, 식당은 또
임시로 뭐 해가지고 대충은 차려줬는데 예. 그냥 나가서 먹었습니다. 나가서 금방 나갔다 먹었는데 예. 뭐 그냥 예 그렇더라고요. 그 아니 근데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야, 그 대법관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눈이 또랑또랑 해가지고 하나, 이 한치 흐트름지 뭐 없이 끝까지 아니, 다 하더라고요. 그 국민의 정의예요. 그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네. 사오고 다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뭐, 일부러.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대법관들이 네. 이래저래 저러나 이제 욕을 먹는데, 아, 그래도 정말 네. 열심히 하려는 그건 진실성은 좀 보이더라. 아, 정말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열심히 한 게 뭐 그 뭐 451, 네. 470 재판 그 조서의 결과를 보면 잘 안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 아, 조작을 눈을 뜨고 뜬 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열심히 한숨도 차지 않고 네. 열심히 조작을 하신 거죠 정말 전 원고 변호사들을 공기 잡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기 잡았는 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박사님이 짧게 하라 그러셨는데 네. 그 상황에서 진짜 지쳐가지고 쓰러진 분이 있어요. 그냥 눈이 깜깜해져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 우리가 개표장에서도 여자분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쓰러져요. 네, 네. 네. 여자 변호사님께서 쓰러졌어요. 네.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휠체어를 타고 잠깐 좀 휴식하다가 나중에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변호사들이요 한꺼번에 그 재판부에다가 소도마세요 오늘 종료하고 다음 날 합시다 이건 안 됩니다. 카 욕을 해야 돼요. 아니 그걸 보고 대법관이든 누구든 보고 네. 아이고 이거 무리가 있다 다음에 합시다 네. 뭐 이렇게 글을 얘기를 꺼내서 변호사들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처음이니까 네. 아니 선거 무효 소송에 재검표를 이제 우리 저 전 위원장님 예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네. 오래전 일이잖아요. 네. 아마 그 곳에 가 계신 변호사분들 중에서 예전에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를 직접 이렇게 생생하게 현장에 하신 분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경험이 있었으면 아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다가 또 퇴근하고 내일 다시 했는데 오늘 좀 다시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좀 얘기 꺼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분들도 너무 피곤해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 그러니까. 사이 관계라는 것이 저쪽을 어떻게 다루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주장 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획을 시작했으면은 그러면 그 대부분 재판부를 리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 질질질 끌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재판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질질 끌려갔어요.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질질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권력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에게 이제 좀 압도당한 그런 상황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샹 너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다음에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